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도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중국의 식자층 혹은 멀쩡한 그냥 사업가, 청장년 사업가들이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연이 그 모택동 혹은 스탈린 같은 분위기의 그런 사회로 돌아가서 중국을 퇴보시키고 국제사회랑 충돌시켰다. 이런 그 비판들이 많고요. 아마 10월 달에는 그 홍콩에서 신강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그 좀 황당한 탄압이죠. 100만 명 정도를 교화소, 그러니까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족에 대한 그 인권을 제기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요번에 중국에서 아마 이런 그 시위 같은 문화가 튀어나오면 옛날 천안문 같이 그렇게 밟히지 않아요. 천안문은 1989년 일인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무지하게 그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럴까 독재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냥 밟아서 그냥 밟아버리는 그런 그 요소가 강했었어요. 제가 20년, 25년 전이죠. 90년대 초반에 중국의 베이징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 베이징이라는 데가 저거 할 때요. 저기 뭐 고층 건물 지을 때도 우마차에 벽돌과 건축 자재를 싣고 와서 뭐 20층짜리 고층 건물 짓고 그러던 때예요. 베이징에서. 베이징에 출장을 갔을 때만 해도 이 옆에 호텔에 있는 동료한테 팩시밀리를 제 호텔에서 보낼 때 비즈니스 센터에서 저 보는 앞에서 그 저가 보내는 팩스 메시지를 검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인 사회였다고 2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천안문 때 탱크로 사람 밀어버렸을 때는 3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중국인들하고 지금 중국인은 다르다고요. 그때 중국 사회랑 지금 중국 사회는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그 대중적인 그런 저항이 시작되면 이거 조금 골아픈 얘기예요. 중국 정부로서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인류가 우리가 이제 세계가 좀 이런 생각이나 문화가 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20세기, 그러니까 대개 한 19세기부터 19세기 뭐 그렇죠. 정당 정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19세기 정도 되니까 유럽, 서유럽과 이제 그 미국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19세기부터 정당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리버럴이에요. 리버럴은 이제 개인의 자유라든지 또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시해서 그 사회를 좀 고치고 개혁하자는 입장이에요. 원래 이 리버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전적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19세기 때 그거는 이제 영국 같으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상가를 고전적 리버럴의 아주 대표적인 사상가로 꼽지요. 그런데 이게 망가졌거든요. 요새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리버럴의 파산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리버럴이 파산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앞으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생각,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먼저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그 영국에서 리버럴이 시작됐는데 이 리버럴의 빛나던 과거를 좀 얘기를 하죠. 1790년, 그러니까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런데 그 해, 그 다음 해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이 사람 리버럴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정치적 사상을 책으로 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French Revolution,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이렇게 그 이게 이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그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수주의란 용어가 없었어요. 보수주의란 용어가 나온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붙였어요, 오히려.
1800, 한 20, 30년대에 나온 용어예요. 그전에는 보수주의란 용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1790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이 사람 리버럴입니다. 소속 정당은 자유당, 휘그예요. 보수당이 아니에요. 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 사상을 피력을 했고, 그 정치 사상이 지금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그러니까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고전 리버럴이 보수주의예요. 우리는 이제 요즘 용어로는 야 보수와 리버럴은 달러 서로 완전히 적대적 관계야. 그런데 실제로 정치 사상사를 딱 까보면 200년 전에 영국의 고전 리버럴이 보수주의예요. 에드먼드 버크가 얼마나 개혁적인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했거든요. 이 사람이 현대적인 정당 정치의 모델을 확립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 전에 북미 지역의 획기적 자치를 주자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북미 지역에 세금 걷지 말고 획기적 자치 줘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때 아직 미국 독립전쟁 전이에요. 우리가 북미 지역에서 세금을 걷으면 북미 지역에 국회의원 선출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왜냐? 북미 지역은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가 몰려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국회의원들이 런던에서 주류를 차지할 거다. 즉, 런던 대영제국의 의회의 주류를 북미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지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온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 지역에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면 안 된다. 북미 지역에 국회의원 선출권 못줄것 같으면 거기서 세금도 걷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세금도 못 걷을 바에야 획기적인 자치를 그냥 주면 된다. 아니, 그렇게 했으면 미국 독립전쟁 안 났어요.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이 미국 그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그 세금 때문에 났잖아요. 특히 그게 자극했던 게 마시는 차에 붙인 세금.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차가 이렇게 차를 싣고 들어온 배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배에 실린 차, 마시는 차, 티를 바다에다 던졌죠. 그래가지고 이걸 티 파티라 그러잖아요. 독립전쟁을 촉발시킨 사건을 티파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바다에 집어던진 사건이에요, 이게. 왜 차에다가 비싼 세금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차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냐, 이러고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니까 북미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북미 지역은 인구가 막 폭증하니까 북미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런던에 와서 대영제국의 국회의원들의 주류가 돼. 그럼 이 영국의 그럼 정치가 이상해지는데? 오케이. 그럼 북미 지역에서 국회의원 안 뽑아야 돼. 국회의원 안 뽑아야 되니까 국회의원 선출권이 없는데 왜 세금을 왜 내야 돼, 저 사람들이? 세금도 안 걷어야지. 세금까지 안 걷을 것 같으면은 그냥 지 맘대로 하게끔 하고 우호적 관계만 유지하면 되잖아. 획기적으로 독립에 준하는 자치 주면 될거 아니야. 자치를 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말년에는요. 인도 지배를, 영국의 인도 지배를 개선하려고 엄청 투쟁했어요.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겠다고 전쟁 벌린 적이 없어요. 무굴 제국인가 뭔가 망가지고 나서 인도 호족들끼리 싸우다 지쳐갖고 영국한테 지들이 들고 와서 관리해 주세요 하고 바친 거예요, 이게. 인도의 호족들이.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 그렇게 많은 병사나 관리를 주둔시킨 적조차도 없어요. 굉장히 작은 수의 병사와 관리로 인도를 지배했다고요, 영국이. 그런데 이제 인도 지배권을 가진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관습과 영국 법률을 막 적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약탈하듯이 뺏고 뭐 이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지하게 공격했어요, 에드먼드 버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알량한 영국법을 가지고 영국의 관습을 가지고 왜 인도 사람들한테 강제하냐.
그 사람들의 관습과 그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인도는 이게 참 우연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국인들한테 잠시 맡아서 다스려라라고 주신 그런 지역인 만큼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 그 사람도 그냥 잘 자기 관습, 자기 전통에서 나오는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면 그거 잘 키우게 해서 고스란히 발전시켜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여긴 안 썼지만 카톨릭을 많이 보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의 첩자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카톨릭이 영국에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탄압을 받았거든요. 거의 유대인과 같은 수준의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국민권 어디 그러니까 획득한 게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획득한 게 19세기 말이에요.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200년 전이니까 이 사람이 카톨릭을 많이 옹호를 해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의 간첩 새끼라고 욕을 먹고 폭도들이 이 사람을 불을 지르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게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잘해서 뭐그 저기 뭐야 그뭐 저거 하는 거 그런 거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란 건 뭐냐면 결국은 지속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제대로 발전하면서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한 집단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습과 관행이 막 적폐로 몰려가지고 짓밟혀 버리면은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그 자기 입장이 다 깨지고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존중을 깔아놓고서도 그것과 변화를 조화시킨다. 이게 보수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지속과 변화 사이의 조화. 그래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는 의외로 개혁 리버럴이었던 에드먼드 버크예요. 이 현상은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이요, 공화당의 뿌리 중에 하나가, 공화당의 여러 개 정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뿌리 중에 하나가 미국 리버럴, 휘그라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1850년대경에 만들어졌어요. 이 공화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그 주도한 멤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미국 공화당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첫 대통령이에요. 공화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때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이랑 공화당 사이에 무지하게 큰 논쟁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부의 새로 개척되는 주, 개척주. 그걸 아직 주가 정식 주가 안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하와이가 정식 주가 된게 1950년대라고요. 괌 같으면 아직 정식주 아니죠. 괌. 그러면 정식주가 아닌 거 뭐라고 부르냐? 테리토리즈라고 불러요. 테리토리즈. 그러니까 하와이는 1950년대 이전엔 테리토리즈였다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100년 전인 1850년대에는 지금 뭐그 캔자스니 뭐니 이 중부 서부에 있는 데들이 다 대부분 테리토리즈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주가 안 되고 개척주예요. 변방. 개척 변방이라고요. 변방주. 이 변방주에서, 노예제를 둘 거냐 말 거냐를 변방주의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자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어요. 민주당은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투표 결정하면 이제 지방 호족들 동원해서 분위기 잡고 해서 노예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새로 개척되는 변방주들을. 링컨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이 제일 열심히 싸웠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도를 가능하면 확대하지 않아야 될 걸로 봤다. 따라서 이미 노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예주가 노예제도를 가는 건 좋은데 새로 개척되는 변방주에서는 노예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주민투표로 붙여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선을 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민주당의 이 노선을, 민주당은 이제 변방주에서 노예제도를 둘 거냐 말 거냐를, 이게 1840년대, 50년대, 지금부터 170년, 80년 전에 민주당의 노선이에요. 둘 거냐 말 거냐를 변방주에 사는 주민투표에서 결정하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고요. 그때. 근데 링컨은 그런 이슈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가지고 결정하자라는 민주당의 그 개꼴통 같은 이슈를 인민주권 노선이라고 불러요. Popular Sovereignty. 이름만 들으면은 깡통진보가 환장할 수 있는 이름이죠. Popular Sovereignty 그러니까 인민주권. 깡통진보가 들으면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냐면 변방주에서 노예제를 둘 거냐 말 거냐를 변방의 주민들이 각 변방주별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링컨이 투쟁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남부의 노예주들이 이제 변방주에서 전부 그 변방주가 노예가 없는 자유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 소수주로 몰리고 소수주로 몰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남부가 연방 탈퇴를 하죠. 연방을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링컨이랑 이 공화당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 제도를 둘 거냐 말 거냐 정도를 가지고 연방을 탈퇴해. 이 개땡땡들아. 연방이 자식들아. 애들 농담이냐? 그러고서 전 침공을 해서 남부를 밟아버린 거예요. 공화당이 이끄는 북부가. 그때 공화당의 주 세력은 개혁적 리버럴들이에요. 개혁 리버럴들이라고요. 이게 보수의 정신이에요. 무슨 뭐 있다 없다 뭐 저기 뭐 있는 것 지켜서 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계와 깡다구가 있어야 이게 보수지. 뭔 놈의 죄도 없는 여자 대통령 뭔가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고서 횡여라도 나올까봐 아무 범털들 중에 누구 하나 입방끝에서 저 양반 끌어내갖고 불구속 재판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입바른 소리 하는 그런 자들 하나도 없이 전부 풀려나오면 우리 이제 반 죽으니까 저거 풀려나오면 안 된다고 전부 아닥하고서 집어 쳐넣고 있는 상태가 이게 그러고서 입으로 뻥끗하고 보수예요? 그러고 입으로 뻥끗하고 보수냐고요. 보수가 개 이름인가, 동네? 이게 보수의 정신을 까면요. 이렇게 살벌한 그 스토리가 나온다니까요. 프랑스 혁명을 단신으로 막아내고, 야, 혁명은 정치투기꾼이 벌린 피바다야. 그건 혁명이야. 그거는 혁명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야. 라고 그 단신으로 그걸 막아내서 사상적으로 압도한 영국의 개혁 리버럴. 에드먼드 버크가 바로 보수주의의 아버지고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남부를 침공해서 침공하면서 야, 이 개땡땡들아 뭐 노예제 따위를 앞세워서 연방을 탈퇴해 연방이 애들 장난이냐 그래서 침공해서 무지하게 죽었어요 그때 인구가 3천만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가 사상자가 200만이고요 사망만 80만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6.25가 딱 요규모거든요. 6.25가 남북 사망자 합계가 한 100만 가까이 나와요. 6.25 무지하게 참혹한 전쟁 했잖아요. 남북 전쟁 그렇게 참혹했다니까요. 6.25 때 남북 인구 합이 약 3천만 되거든요. 그 3천만 중에 80만에서 100만이 죽은 사건이에요. 6.25가 딱 그래요. 남북 전쟁도. 무지하게 참혹했어요. 그런 참혹한 전쟁 쳐벌려가지고 남부를 밟아버렸잖아요. 밟으면서 남부에서 노예 해방에 찬성하는 남부의 민주당을 자기 부통령으로 딱 끼고 갔다고 링컨이. 그래서 링컨 암살되고 나서 민주당 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 정치가 고도의 예술이죠. 그리고 나서 흑인 노예 해방 때리고 그리고 흑인 남성 투표권 줘야 된다고 65년도에. 왜냐면 해방된 시민 아니야. 그럼 세금도 낼거 아니오. 그럼 투표권 줘야지. 그 소리 했다가 그게 누군가 그 당대 가장 유명한 그 저거예요. 그 저기 그그 저기 그 가장 유명한 셰익스피어 연극 배우예요. 이
이 사람이 듣고서 격분을 해서 저 개땡땡 흑인 남성한테 투표권을 줘. 그러고서 암살해버린 거죠. 작당해서. 그 연설이 65년도 1월인가 4월이에요. 그 연설 직후에요. 그 암살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미국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보다 한 50년 가까이 일찍 투표권을 획득해요. 흑인 남성 투표권이 1870년대에 되니까. 백인 여성들이 1910년대에 되거든요. 주마다 이제 들쑥날쑥은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연방정부가 연방정부답게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했냐? 미국 공화당이 한 거. 근데 그때 공화당의 칼라가 뭐냐? 리버럴이에요. 그 19세기를 보면 이게 19세기의 고전 리버럴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보수주의의 뿌리가 19세기 고전 리버럴이라니까요. 클래식 리버럴이라 그래요, 이걸. 그 우리가 지금 아는 PC 리버럴, PC 좌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얼마나 당당해요. 야, 연방이 장난이야? 뭐 노예제 따위를 존속하겠다고 연방을 탈퇴해? 너 한번 발표해봐 이 개땡땡들아. 그러고서 인구의 무려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3천만 중에서 100만이 죽었으니까 3%가 죽는 참혹한 전쟁을 쳐버릴 정도의 깡다구를 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인구가 뭐 예를 들면 4억이다 그러면 3% 죽으면 얼마예요? 4억이면 1200만 명 죽는 전쟁을 벌인 건데. 그 정도의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그리고 그때 그게 바로 사상사적으로 보면 고전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뭐 한다고 뭐아나 보수요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제발 보수가 뭔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게 보수예요. 흑인 노예제 계속 지속하겠다고 남부가 탈퇴한다 그러니까 인구의 3%를 잡아 죽이는 인구의 3%가 숨져간 참혹한 전쟁을 쳐버린 게 보수예요.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을 분리한 게 보수고요. 북미 지역에 영국인인데 북미 지역에 획기적 자치를 줘야 된다고 주장한 게 보수이고요. 영국인인데 인도 지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년에 10년, 20년을 투쟁한 게 보수예요. 그게 고전 리버럴이고 곧.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사상을 좀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우남이승만 건국 대통령 아니에요. 이 양반은 미국 리버럴 민주당 인맥이에요. 공화당 인맥 아니에요. 한미동맹 맺기가 왜 어렵냐? 그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53년도니까. 그 아이젠하워 공화당 쪽으로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인맥이 안 닿아요. 민주당 쪽 같으면 대선배라고 노는 물이 거의 루스벨트급이에요. 그 세대가. 자네들 그러면 그냥 얘기가 쫙 통한다고요. 민주당 같으면. 공화당은 안 그래요. 씨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너희랑 왜 한미동맹 맺냐고 비대다가 우남이 가서 협박하고 졸르고 가니까 아이젠하워가 화딱 지나가지고 회담장 박차고 나가면서 개새끼, son of bitch라고 외치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담장에서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미국 대통령이 개새끼라고 외치고 나가냐고요. 그 회담 성공하는 거거든. 상대방 그렇게 몰아붙이면.